양반이죠. 남자 기분이죠. 네, 좋습니다. 언니가 남자친구 있으면서 다른 남자 만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야 재밌어요. 라리사 씨와 아비가이 씨의 관계는 이 거의 사랑과 전쟁 수준이거든요. 예. 아, 나 이런 선물까지 한국 남자에게 받아본 적 있다. 100일 동안 일기를 써서 책을 만들어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본 적 있어요. 어? 남자가 100일 동안 어? 네. 인터 씨 어떤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한국에서 남자 만날 때마다 다 백수이다. 그래서 선물 안 받았어요. 한국에서 남자 만날 진짜. 때마다. 항상 이 물질적인 것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라리사 씨. 혹시 남자에게 비싼 선물 받아본 거 있어요? 받아봤어요. 어떤 선물? 얼마 안 됐어. 에어컨 받았어요. 선물. 어? 뭐? 에어컨? 에어컨 선물 받았어요. 아니, 살림을 받으셨어요. 내가 에어컨 선물 받으니까요. 그 사람이랑 통화 끝났어. 안 받으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다른 거 뭐 해달래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려면 해줄게. 제가 아 됐어. 필요 없어. 아니 에어컨 받았으니까 됐어. 에어컨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시원해요? 아 너무 시원해. 이제 벽에 붙이는 거예요? 벽에 조그맣게 붙이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또 어떤 선물 받아봤어요, 라리사 씨? 에어컨? 아 컴퓨터. 메리 크리스마스 컴퓨터 선물 받았어요. 컴퓨터 받았어요? 끝나니까 두 개밖에 안 받았어, 두 개밖에. 컴퓨터하고? 예. 비싼 선물 받으면 부담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 받고 끝나면 되잖아. 전화 안 하는 줄 알았어. 어쨌든 간에 라리사 씨는 에어컨을 받아오셨고 야, 컴퓨터를 받아오셨고요. 예. 근데 문제는 라리사 씨는 컴퓨터를 못 하시잖아요. 이제 조금씩 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중에서 이메일로 우리 대본 왔다 갔다 안 하는 분은 유일하게 라리사 씨밖에 없어요. 예, 라리사 씨가 전에 한번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만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처럼 컴퓨터 안 보면 되잖아. 전혀 스트레스 제로. 맞아. 예, 아 내가 사준 선물 중에 이게 제일 비쌌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가방 같은 거. 가방. 명품. 그러니까. 미안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가방. 명동이 야기했습니다. 명동? 명동 아니고 명품. 명동 가방이냐? 예. 괜찮아요, 예. 선물 받아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만약에 비싼 선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싼 선물 받는다면. 남아프리카 여자들이 다이아몬드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나오죠. 많습니다. 예, 에어컨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비싼 선물 하지만 예쁘지 않습니다. 네. 아. 다이아몬드 몇 캐럿 얼마 난 거예요? 많이. 많이? 다이아몬드. 한 개. 하지만 큰 거. 아주 크다. 자, 한국에서 경험한 최고의 유혹. 예,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윈터 씨. 미니홈피다. 미니홈피다. 크리스티나 씨. 시시코노. 시시코노. 손녀 씨. 녹용이 넌 하냐? 녹용이 들어간 하냐? 라리사 씨. 소맥이 있다. 소맥이요? 소맥. 연타석 치시는데요? 연타석 치세요? 소맥이라뇨? 소맥이 그거 맥주하고 소주 섞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진짜로 원래 못 먹었었어요. 한번 저번에 리랑 같이 밥 먹으러 있는데요. 아는 오빠가 리랑 같이 있었는데 우리가 밥 먹고 있으니까요. 네. 오빠가 맥주하고 소주 섞어서 먹어보라 제가 아니야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상하다 안 먹어. 예. 리가 언니 괜찮아 먹어봐 괜찮아 하니까 제가 아니야 리가 기다려 내가 만들어줄게. 리가 하고 만들어주니까요. 네. 먹어봤어요. 그때부터 예. 먹게 됐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소주하고 맥주를 섞어서 마셨어요. 근데 라리삭 씨는 맥주만은 잘 못 드시더라고요. 싱겁다고. 솔직히 얀주도 한 장도 못 먹고 섞어서 먹는 거 잘 먹어요. 얀주도 그냥은 예. 못 먹어요. 예, 그거 먹고는 더우면 집에 가서 에어컨도 잡고. 시원해. 녹용이 들어간
한약. 중국에서 그 몸 좀 병이 있어야 먹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몸 문제 없더라도 그냥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무슨 간 功能, 그리고 신장 功能, 핀혈 다 받아보는 다 정상이래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의원도 갔어요. 네. 그래서 진매를 했는데 다 문제 없는데 조금 기혈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녹용이 너무 비싸서 녹용 껍질에 가루 좀 있는데 그거 집어넣으면은 5만 원 더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먹겠냐고 해서 예, 그거 주세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진짜 몸이 좋아졌어요. 아는 언니가 한의사이라서 저도 하도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언니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박스를 선물 받았는데 이게 여름에 먹어서인지 한 몇 주 지나서 막 어지러워지고 막 눈 앞에서 막 희미해지고 막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맞는 거죠. 태양인이라서 이게 먹으면 안 된다. 진짜 한번도 알아 태양인. 근데 저희 친구가 미국에 가니까 친구가 좀 허약 체질이라서 아는 한국 친구한테 아줌마한테 선물 받았대. 뭔지 예. 모르겠는데 그냥 그 비닐봉투 안에 있는 거 하나 받았는데 이게 데펴가지고 먹더니만 막 힘이 쏙쏙 나는 거래요. 그래서 다음에 한국에 가면 좀 싸가지고 보내달래. 저기 지금 브로니 씨가 뭐 물어봤어요? 사유리 씨랑 둘이 대화하던데. 질문 예? 있었습니다. 한약. 한약이 뭐냐? 몰라요. 사유리 씨 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약. 약? 한국에서 약이야. 있는 약. 한국 약. 아니 한국이 아니야. 한약이 뭐냐 했더니 아니, 한국의 약. 한국의 약. 한국의 약. 그래서 한국 말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픕니다. 미약이야? 한국. 미국은? 예. 한국에서 예. 약 먹습니다. 한약. 아니야. 그건 아니야. 브루니 씨 소맥 알아요? 소맥? 복잡합니다. 한약 몰라요. 한국 약. 소맥 알아요? 소맥? 소맥? 예. 방금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설명 소맥 알아요? 소맥? 듣지 않았습니다. 후배, 선배. 다시요? 다시 한 번. 후배, 선배. 네, 나이가 어린 사람. 아, 그러니까 후배, 선배. 소맥이 아니고 선배라고 들었어요. 아, 소맥은 선배, 후배가 아니라요? 체리나 씨가 설명해 주세요. 소주, 맥주, 짬뽕. 칵테일. 아,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나리사. 맞습니다. 오이가 예. 자, 크리스티나 씨, 신시 코너가 왜 유혹해요? 네, 슈퍼에 지나가면 아줌마들이 물어요. 여기 오세요. 이거 먹어봐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갈비하고 햄 먹었어요. 하지만 조금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기 후에 맛있어요. 사고 싶어요. 그래서 샀어요. 우리나라 마트에서 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시식 중에? 갈비 제일 맛있어요. 박상민 씨 같은데 갈비. 자, 다음 주에 갑니다. 도미니크 씨. 네, 홈쇼핑이다. 리에 씨. 건짜다. 흥욱 씨.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이다. 에네베 씨. 고스톱이다. 고스톱이다. 고스톱. 고스톱을 칠 줄 아세요? 네, 그 친구한테서 배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밤새벽까지 그 했어요.